오늘 아침 해안 지역 도로에도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직장인들의 지각이 속출했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밤사이 빙판길로 변한 도로 위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곳곳에서 언덕을 오르지 못해 애를 먹습니다. 이처럼 해안 지역에도 폭설과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아침 출근길이 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경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차가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체인 채우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갓길에는 운전자들이 놓고 간 차들이 수두룩하고 눈길 사고도 잇따라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정체로 버스마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시민들은 추운 정류장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춥네요. 그래도 저기 출근하려면 좀 저기 차가 늦더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한라산 정상 부근에 14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횡단도로의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변의 나무들은 온통 새하얗게 변했고 몰아치는 눈보라에 말들도 나무 아래로 모두 대피했습니다. 산간도로에는 10cm에 가까운 눈이 쌓인 데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대부분이 얼어붙어 차량 통행이 하루 종일 제한됐습니다. 월동장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자동차 정비업체는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스노우 타이어 및 체인 때문에 한 고객이 평상시보다 한 8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찾아든 폭설과 매서운 한파에 제주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